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제 수능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과 또 그 수시 전형, 학교 시험까지 맞물려 있어서 우리 학생들 심적인 부담도 클 것 같은데요. 체력도 많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제 한 50여일 정도 앞두고서는 신체 리듬과 체력을 수능일에 맞춰서 관리하는 거 필요하겠습니다. 평소 공부 패턴을 좀 유지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도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수능 마무리 학습은 취약 과목에 아무래도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하되 그래도 전 과목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균형적인 학습법 필요하겠습니다. 수능까지 남은 시간 최적의 학습 전략과 체력 관리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을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회사 전경원입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굉장히 커서 감기 걸리기 좋은데 여러분들 수능 50일 앞두고 먼저 챙겨야 할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 잘 챙기고 수능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합격의 설계도를 그려주실 또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입시계 아이돌이시죠. 수입시연구소 수장이신 남영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영주입니다. 고3 친구들은 수능이 한 50일 남았고요. 고1, 고2 친구들은 아마 중간고사 대비해 많이 바쁠 건데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선 좋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9월과 10월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진학계 폭풍 카리스마입니다.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영입니다. 자, 수능 50일 남았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길 수도 있고요. 또 짧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계획 철저하게 세우시고요. 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노력한 만큼, 아니 노력한 그 이상의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저희가 또 도움을 드리고자 TBS 토요 미니 특강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9월 27일 토요일에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토요 미니 특강이 열리는데요. 이번 특강은 2015학년도 인문계 수시 논술 A+ 답안 작성법을 주제로 열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10월 22일 수요일까지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수시 상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미니 특강과 수시 상담 신청하실 분들 모두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학생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학생입니다. 기자가 꿈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의 추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학생부 양을 어떻게 늘려야 할까요? 하고 궁금해하고 있네요. 자, 전화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자가 되고 싶은 고1 학생입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기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네. 학교에서 진로 교육 받으면서 기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게 좀 잘 맞을 것 같았어요, 본인한테?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윤상영 선생님께서 분석을 좀 해주실 텐데요. 우리 학생 윤상영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우리 학생 목소리가 좋아서 뭐 기자를 하신다면 방송 기자 아니면 아나운서 같은 거 하셔도 잘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 학생 자료를 보니까요. 학교 생활을 되게 열심히 한 학생 같은데 요즘엔 특히 어떤 활동이 학교에서 좀 재미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독서 토론 동아리 하거든요. 아, 독서 토론 동아리요. 독서 기록도 좀 제법 있는 편인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편중된 좀 성향이 있었거든요. 다양한 분야에 독서를 많이 한다면 앞으로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기자와 관련된 직업에 있어서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궁금해하는 그 두 가지 부분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진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좀 상담을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학년이다 보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아직 1학년 1학기까지밖에 없는데요. 국어는 1등급이고요. 수학은 3등급, 영어는 1등급, 그 다음에 사회는 1.5등급. 그래서 국수영사 평균이 1.63등급입니다. 자, 다음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6월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국어는 2등급, 수학은 4등급, 영어는 2등급, 사회는 지리와 도덕을 지금 선택했는데 각각 1등급이었고요. 그래서 국수영사 평균은 이제 2.25등급 정도 됩니다. 네. 자, 지난 3월 모의고사와 비교를 해볼 텐데요. 지난 3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지금 국어, 수학, 영어 모두가 다 한 등급씩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도덕 같은 경우는 이제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볼게요. 예, 교내 활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 1학기에 학급 회장이 있고요. 또 여름방학 자기 주도 학습 프로그램에 참가한 기록이 있고, 동아리 활동으로는 환경 탐사반 활동을 했습니다. 자, 봉사활동이 1학년 4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좀 부족하고요. 네. 또 방과후 학교 1학년 동안 이제 134시간이라는 많은 시간을 수강했고요. 또 인문 아카데미 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네. 교회 활동으로는 이제 서울시 청소년의회 소속으로 우리 학생이 약간 희망했던 것처럼 청소년 기자단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상 내역인데요. 1학년 1학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상 기록이 많습니다. 네. 일단 모범 학생 그 표창을 수상했고요. 또 영어 경시대회 4등, 그 다음에 영어 단어 경시대회 1등, 그 다음에 논술대회에서 2등, 또 독후감대회 장려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과목, 그 다음 체육상, 많은 수상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요, 1지망을 서울대 사회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2지망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3지망은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각각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지금 눈에 띄는 것이, 교과와 모의고사에서 수학교과가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교과에 비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학년 학생이고 또 서울대학교를 희망하고 있는데 아직 학과는 정확한 방향은 아직 설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윤상현 선생님께서 먼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네. 분석하기 전에 이제 우리 학생한테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교과는 우수한데 수학이 좀 부족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수학이 부족한데 수학 공부는 우리 학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과외에 다니면서. 아, 과외. 아, 네. 지금 부족한 부분은 이제 뭐 방과후라든가 과외를 통해서 이제 보완하고 있는데 아마 그 뭐 1학년 1학기이긴 하지만 우리 학생 조금 부족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찾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만 될 것 같고요. 다른 교과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아마 뭐 조만간 수학 성적에서도 향상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교과, 그다음에 비교과, 모의고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과 성적인데요. 일단 보신 것처럼 이제 전 교과 성적이 이제 수학을 제외하고 나면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최상위권인 서울대학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대학이 비춰보았을 때는 약간 이제 부족한 부분이죠. 최상위권 대학의 뭐 학생부를 활용해서 최상위권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1점대 초반의 성적, 인문계열의 경우에라면 1점대 초반의 성적을 이제 맞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학생은 지금 1점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네. 더 향상을 시켜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1.5를 넘어가는 학생 중에서도 이제 합격자를 어떤 배출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라면 이제 그 학생들은 이제 비교과 쪽에서 또 네. 전공 적합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만약 교과에서 지금과 같은 성적을 유지하고 조금 더 낮출 수 없다면 이제 비교과를 그만큼 채워줘야만 될 것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인문계 학생들의 이제 상위권 학생들을 보면 거의 비교과를 완벽하게 뭐 완벽하다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어떤 비교과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 학생이 비교과도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교과 성적을 조금만 더 올리는 것이 아마 목표 대학에 근접하는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모의고사를 좀 분석해 보겠는데요. 3월 모의고사와 6월 모의고사 두 번밖에 치르진 않았지만 3월에 비해서 이제 6월이 좀 하락했습니다. 3월 모의고사는 중학교 시험 범위 이제 아직 고등학교에서 배운 부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중학교 실력이 어느 정도 이제 바탕이 된 부분이고요. 6월 모의고사라면 이제 고등학교 실력이 좀 바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적이 조금 하락한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마 보완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6월 모의고사는 등급만 보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3월 모의고사의 백분위 성적을 가지고 한번 지원 가능 대학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네. 백분위압이 한 360 1점 정도 됐었거든요. 네. 이 정도 대학이라면 이 정도 100분이라면 정시에서 서울 소재 중위권 대학에 이제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어떤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있어야 되겠고요. 아마 이제 한 380 정도 이상은 되어야만 인문 계열에서 상위권 대학을 좀 지원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과목별로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하고 좀 비슷하게 다른 과목은 다 성적이 우수한데 수학이 조금 부족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인문계 학생이라 하더라도 상위권에서는 이제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 좀 보완이 있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상위권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1, 2학년이라 하더라도 그 백분위 성적이 과목별로 거의 99, 100에 가까운 점수를 맞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3학년이 돼서 뭐 6월, 9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졸업생들과 같이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력 있는 졸업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백분위를 조금 더 획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 2학년에서는 이제 뭐 지금까지의 어떤 전례를 봤을 때도 상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백분위를 뭐 98 이상은 맞아줘야만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렵다면 아마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쪽을 더 공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교과를 분석해 보겠는데요. 비교과는 이제 뭐 교과도 뭐 모의고사도 나쁜 편은 아니지만 비교과는 지금 비교적 무난하게 출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어떤 수상 기록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국어 능력이라든가 또는 독서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또 영어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수상 기록이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봉사 시간은 비록 부족하지만 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모범 학생 표창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토론 대회, 논술 대회의 어떤 그런 수상 기록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다만 동아리 활동을 환경 탐사반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이 이제 장래 희망이 기자로 돼 있거든요. 네. 이제 보통 이제 기자를 한다면 가장 이제 동아리 중에 관련성 높은 것은 뭐 방송반 활동이라든가 이제 신문반 활동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이 많이 좀 신문반 활동을 하지만 뭐 그건 꼭 필연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환경 탐사반이라는 활동, 그 동아리 활동이 어떤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환경 문제를 탐사하고 그 부분을 어떤 뭐 사회 문제화하는 뭐 이런 쪽에 비판적인 안목을 필요로 하는 활동이라면 아마 전공과 연계돼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아니면 뭐 자연계 쪽 활동이라면 조금 더 관련이 없을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 학생이 의미 있게 풀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장점을 좀 말씀드렸는데 단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봉사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한 4시간밖에 기록이 없는데 아마 이후에 봉사 기록이 추가로 기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봉사 기록을 추가할 때요. 우리 학생 그 진정성 있는 봉사 활동. 그러니까 다만 봉사 시간이 뭐 100시간이다, 200시간이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학생이 진정성을 가지고 봉사 활동을 했다라는 느낌이 누가 봐도 될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을 좀 하면서 보강을 해주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조언을 드리자면 독서 기록이 지금 1학년 1학기 치고 적은 편, 적은 편은 아닌데요. 너무 좀 인문 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기자를 희망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양한 분야 또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적 사고를 가지기 위해서는 인문 분야 아니라 사회 또는 자연과학 또는 예술 이런 좀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독서를 통한 그런 기록이 좀 남아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지금 일지망이 서울대 사회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지 선생님께서 달리기를 통해서 평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이 서울대 합격 100m 레이스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좋습니다. 우수한 교과 성적 바탕으로 잘 달려가고 있어요. 괜찮은데요. 아쉽습니다. 최상위권 대학에는 좀 부족한 교과 성적, 특히 수학이 좀 그랬죠. 더 열심히 비교과 활동에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금 멈춰섰는데요. 60m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100m 달리기에서 지금 60m 지점에서 멈춰섰는데요.
60m 지점까지 달려오고 나머지 40m까지 더 달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 우리 학생이 선택하고 희망하고 있는 이 전형이 제대로 된 전형인지 적절한 전형인지를 먼저 좀 판단을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한테 가장 적절한 전형이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학생한테 가장 적합한 전형, 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논술 전형,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1순위가 나왔어요. 지원 방향을 좀 잘 잡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1순위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순위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드린 이유는 현 상황에서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과 그다음에 또 학생부 비교과 활동들이 비교적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우리 학생이 최상위권의 대학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와 비교과 모두에서 보완이 있어야만 이제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학생한테 논술 전형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현 상황에서는 이제 학생부의 활용 어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높아 보이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제 교과 성적이 지금보다 조금 더 하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비교과의 어떤 그 활동 기록을 보완하기가 좀 그렇게 쉽지 않다면 또 그래서 이제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에서도 그렇게 특별함이 없어진다면 그때는 이제 수능 준비와 병행하면서 논술 전형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생이 이제 기자를 또 생각하고 또 작가를 생각할 정도로 글쓰기에 관심도 있었고요. 네네. 또 수상 기록 또는 교과목 기록들이 그런 부분을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논술에서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 최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의 논술전형을 병행해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제 두 번째로 적합한 전형은 논술 전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진단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입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최상위권을 희망하고 있는데 학생부 교과 성적도 잘 안 나오고 그다음에 또 모의고사 성적도 뭐 정시에서 최상위권을 도전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나 아니면 비교과도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수학 성적만 조금 보완한다면 분명히 학생부 교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에게 적절한 전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전형상의 특징도 같이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지금 서울대 사회학과를 일지망으로 희망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어떤 점이 특징이 있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 사회학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있고요. 또 일반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회균형 선발 전형이 있는데 일단은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 두 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모집 인원이 8명이고요.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일반 전형과의 차이점은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반 전형은 단계별 전형을 하게 되는데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의 차이점은 이제 최저 기준이 없는 부분이고요. 2단계의 면접 구술이 50% 들어가면서 면접의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은 3개 2등급이고요. 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뭐 우리 학생도 아시겠지만 그 학교당 2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추천 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야만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네.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면접을 보시면 서류 내용을 확인하거나 기본 학업 소양을 확인하는 정도라서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면접이 되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일반 전형 면접은 전공 적성 능력이라든가 또는 학업 능력 평가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전형에 맞추어서 우리 학생이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학생이 또 궁금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학교장 추천 전형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이제 학교장 추천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 대부분 이제 뭐 서울대 직균을 포함해서 모든 그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에 학교에서 가장 1순위로 보는 부분은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입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한테 이제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공에 대한 능력이 얼만큼 있느냐 또는 적합도가 얼만큼 있느냐 또 그 대학을 다닐 의사가 얼만큼 있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한 추천 기준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학생이 또 이제 궁금해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 생활기록부의 양적인 문제를 지금 우리 1학년 학생이니까 더 그럴 텐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아, 예.
뭐 학생부의 양이 많다고 해서 뭐 학생부 기록이 한 20페이지를 넘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체계적인 바탕으로 이제 양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른 학생들과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그 특색 있는 학생부가 좀 필요할 텐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확인하는 그 학생부의 여러 요소 중에서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전공에 대한 적합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성 또는 성실한 학교 생활, 그 다음에 또는 뭐 학업적 능력, 리더십, 또 인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가 요소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씩 하나씩 계획을 세워서 이제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냥 무작정 많이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기준점을 가지고 그 기준점에 입각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장래 희망입니다. 우리 학생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떤 학과에 지원할 것인가를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그것에 유리한 부분, 그것과 관련성 있는 부분들의 활동을 준비하고 또 노력해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양만이 아니라 목표에 따라서 관련성 있게 준비하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궁금해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질문과 답변 내용을 화면 통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직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아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대학도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대학을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균관대 성균인재 전형입니다. 사회과학계열에서 이제 70명을 모집하고요. 서류 100%를 통해서 선발하게 되는데 다른 대학들의 어떤 그 학생부 종합전형과 좀 차이점이라면 면접이 없고 대신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개 영역에서 1등급을 맞아야만 이제 최저 기준을 충족해서 합격할 수 있겠고요. 합격을 위해서 이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역시 교과 성적을 상위권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공 관련 비교과 및 또 봉사 또는 독서 기록 등을 통해서 그런 어떤 우수한 부분을 좀 보완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면접이 없기 때문에 다른 대학과 달리 서류를 통해서 우리 학생이 우수성을 입증해야만 아마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추천 대학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상담 들어봤는데요.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우리 학생? 제가 과에서 좀 부족한 부분에 더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1학년이니까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이 앞으로의 방향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꼭 좋은 기자 되길 바랄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기자를 꿈꾸는 고1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목표 등급은 수능 최소 3개 영역 2등급에서 전 영역 1등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은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 성균인재 전형,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남은 2년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